앨범 발매는 물론 저희 유닛 3분의 1, 오다이서클, YYBYY까지 이렇게 먼저 활동을 하면서 더욱더 완성되고 고퀄리티의 이달의 소녀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할 테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탄생한 그룹인 만큼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네, 많은 걸그룹들이 데뷔, 컴백, 또 이번 주에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달의 소녀만의 차별점 뭐가 있을까요? 네, 고원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 솔로로 먼저 앨범을 내고 그 다음에 유닛으로도 앨범을 먼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더 다양한 컨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도 이제 페이보릿과 타이틀곡인 이제 하이하이도 굉장히 이렇게 상반된 컨셉인 그런 곡이기 때문에 네. 더 또 저희만의 또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데뷔 앨범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앨범 네 제목이 플러스 플러스. 네, 이제 플러스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이나사람이라 네, 플러스 플러스. 네,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추입니다. 네, 저희 이번 앨범 플러스 플러스는요, 이달의 소녀 3분의 1과 오드아이서클, YYBYY 그리고 여진이까지 플러스 플러스의 효과를 낸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인데요. 타이틀곡 하이하이를 비롯해서 총 수록곡까지 6곡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열기구, 페이보릿, 플러스 플러스, 스타일리쉬, 그리고 퍼펙트 러브까지 이렇게 총 고민 끝에 심혈을 기울인 아주 좋은 곡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귀엽습니다. 자, 리드 싱글곡부터 반응이 뜨거웠죠. 아마 본인들은 네, 더 잘할 텐데요. 오프닝 곡으로 보여준 페이보릿 네, 퍼포먼스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이브입니다. 저희가 페이보릿을 리드 싱글곡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네. 저희 이달의 소녀가 3분의 1, 오다이서클, YYBYY 그리고 여진이까지 모두 모였을 때 완전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룹인 만큼 저희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더 잘 들려줄 수 있는 곡이라 생각해서 페이보릿으로 리드 싱글곡으로 했습니다.